listening to Buck Owens. Do, look it out my back. 안녕하세요. 네, 빈티지 오디오 비교 경험을 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아, 제가 책상에다가 정말 작은 시스템을 꾸며봤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한 콘텐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양준일 씨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양준일 씨 음악을 책상 파일로 한번 들어본 영상을 지금 올렸고요. 빈티지 오디오는 아니지만 예, 정말 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오디오를 꾸민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사서 가져오시는 오디오보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소리는 좋아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판매되는 하이파이 제품들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뭐 이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엄청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싸구려 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오디오를 구성을 하신다면 예, 딱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이파이 장비로 산다고 하면은 뭐 한 초보자들이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보통 입문하셨잖아요.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입문하시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좋은 소리입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들려드려 볼게요. 옛날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마지막 점을 나누노라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떠나갈 사이 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었고 기다릴 사정마감이라. 예, 제가 어떻게 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조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앰프인데요, 이 앰프는 정제성 앰프라고 불리는 앰프인데 거기에 회로를 좀 보강을 해서 저음부와 고음부의 소리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 앰프입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제작을 하신 분에게 샀어요. 16만원을 줬습니다. 정제성 앰프를 여러분이 그냥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데서 사시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작업을 하시면 정말 한 10만원 내에 살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 특이한 점이 진공관 앰프라는 것이죠. 진공관 앰프인데 뭐 그렇게 열이 많이 나지도 않고 소출력 앰프니까 열이 지금 뜨겁게 나지도 않고 아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쉽게 세팅이 가능한 그런 앰프예요. 자, 직접 사서 조립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중고나라 같은 데서 보시면 사서 조립하신 분들이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판매 가격이 저렴하면 뭐 12만원, 13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싸야 15-16만원입니다. 앰프에 그 정도 돈 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가 문제인데요. 이 스피커가 야마 NS10M, M이 두 개 붙어요. 야마 NS10MM이라고 하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주는 스피커예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알아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큰 출력이 나는 대형 스피커만큼의 소리가 나는 그런 스피커인데 굉장히 작죠. 예. 몇 밀리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아주 작은 초소형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는 제가 사기를 아마 100달러에 샀을 거예요. 배송료까지 합해서 100달러. 일본에서 직접 샀어요. 직접 뒤져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초소형 사이즈의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야마의 NS10MM을 사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보통 북쉘프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가격이 그래도 뭐 한 꽤 비싸요. 근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이런 정도에 나온 아주 작은 사이즈 북쉘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면 사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준다는 거. 자, 그러면 앰프에 15만원 잡고 스피커에 5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CD 플레이어가 이제 남잖아요. CD 플레이어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요게 지금 CD가 5장 들어가는 CD 플레이어예요. 예. 테크닉스 CD 플레이어인데 5장이 들어가고 아주 작동이 원활합니다.
이런 형태의 CD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근데 이게 좀 잘 고장납니다. 제 거는 예,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디스크 방식인데 요게 그나마 덜 고장이 나요. 이렇게 원반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보통 5CD나 6CD, 6CD도 거의 없고 보통 5CD 예, 검색하실 때 5, 그 다음에 CD 이렇게 중고나라 같은데 검색하시면 CD 5장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7만원? 비싸게 줬으면 10만원 네,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CD입니다. 제 거가 일본 거니까 그래도 한 10만원 줬겠네요. 10만원 더 줬을 것 같은데 일본 거는 조금 비싸고요. 국산 5CD 체인저는 인켈 같은 거는 뭐 4만원부터 7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CD 플레이어는 잘 고장나는 제품이라서 사놓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새 걸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빈티지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비싸봐야 10만원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예, 전부 합해서 이게 요게 100달러 이게 얘가 15만원 그러면은 27만원에다 여기까지 하면 30만원 정도 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이제 선도 물론 필요합니다. 요 선은 제가 조금 좋은 선인데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쓰는 걸로 썼고 얘는 그냥 막선을 잘라가지고 그냥 직접 꽂았어요. 이렇게 예, 원래 저는 이렇게 잘 안 꽂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꽂아봤는데 뭐 워낙 작은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꽂아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30만원짜리 시스템이 소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 난다는 걸 좀 들려주고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틀어보겠습니다. After long enough of being alone, everyone must face their share of loneliness. My own time, nobody knew the pain I was going through, and waiting was all my heart could do. Hope was all I had until you came. Maybe you can't see how much you mean to me. You were the dawn. Sad.
신가요? 들으시게 예 제가 뭐 이렇게 뒷면에 있는 뭐 엄청난 그런 시스템하고 당연히 소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은 그 오디오 샵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꾸 중고 오디오를 사라고 중고 오디오 옛날 오디오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드린다고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는 제품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좋은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초보자분들에게 이렇게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오디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게 빈티지 이런 오디오라는 것.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만 들어도 너무 좋은 소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소리에 만족할 수 없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소리고 고급스러운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공관 오디오 생각보다 진입장벽도 낮고 또 들으면 상상했던 것보다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예, 간단한 오디오 시스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출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거 제가 지금 볼륨 절반 이상 못 올리겠네요. 아무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빈티지 오디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